Good morning. Hello, this is your host Kim Gyo-po. This is Laura Kim. And welcome to 진짜 미국 영어. Hey, today is January 16th, Monday. Monday. 멍 때리지 말고 today is a fun day, Monday. Fun day, Monday. 자, 오늘은요, 말 조심해.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게 단호하게 말하는 게 이제 핵심이에요. 보통 이렇게 말 조심해라는 것은 부정적인 지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말에 계속 전화하는 뭐 동료가 있어요. 그러면은 야 주말에 전화 좀 안 하면 안 될까?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죠. Can you not call me on the weekends? 하지만은 우리가 문제를 지적하는 것보다 이제 해답을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거예요. 다음에는 평일에 전화해 줄 수 있어? Could you call me on the weekdays next time? 그 굉장히 되게 좋은 방법이네요. Yeah, yeah. 지적을 하는 것보다 솔루션을 좀 polite하게 해답을, 해답을 찾아주는 게 훨씬 더 기분이 덜 나쁠 것 같아요. Yeah, so like even though 내가 잘못했어도 I'm sorry, I'm late. 또 이제 써야 될 때가 있어요. Like today, like I was 10 minutes late. 제가 오늘 10분 늦었잖아요. So I said I am sorry, right? 분위기 봐서 예의상 그래야 될 때가 있는데 가끔씩 맨날 이제 I'm sorry 또 늦으면 I'm sorry보다는 가끔씩은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은데 근데 오늘은 그걸 다 떠나서 이제 긍정적이게 얘기했어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좀 단호하게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So,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우리가 배우기 전에 한마디만 좀 더 알려드릴게요. Be nice. 우리 진짜 많이 쓰잖아요. Be nice. 어렸을 때부터. 착하게 얘기해야지, 행동해야지가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도 안 돼요. 그럴 때는 좀 단호하게 누구에게 그런 식으로 좀 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So 이것도 미국 생활에서 부모님이 나 아니면 선생님이 항상 우리한테 얘기를 했어요. Hey, don't talk to him that way.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 So 그만큼 아이들에게 주의를 줄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니까 뭐라 그럴까? 우리가 이제 성인이 돼서도 좀 말을 예쁘게 해야 되겠지만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 성인들도 서로 이거를 실용해와서 많이 쓰니까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아, 정말 중요하네요. Okay, so let's go to today's situation. 엄마는 정말 멍청해. You're so stupid, mom. 에이, 말 조심해. 입 조심해야지. Hey, language. Watch your mouth, please. 엄마, 왜 항상 아빠가 엄마를 대변해야 해? Mom, why does dad always have to speak for you? That's enough. Don't talk to your mother that way. Right. So, 여기서 hey, language. 옛날에 배운 적 있는데 두 개 다 나왔어요. Hey, language. Watch your mouth. 둘 다 말 조심해.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배운 게 speak for someone. 대변을 하다. So why does dad always have to speak for you? 한번 따라볼게요. 왜 항상 아빠가 엄마를 대변해야 돼? Why does dad always have to speak for you? Yeah, so why does dad always speak for you? 바로 가능한데 have to 해서 조금 더 강조한 거예요. 그냥 똑같은 뜻인데 강조한 거예요. That's enough. 거기까지예요. That's enough. Don't talk to your mother that way가 don't 오늘의 Don't talk to your mother that way. 그런 식으로. 네, so 그런 식으로가 that way가 진짜 많아요. Don't talk to your mother that way. So 이거를 이제 with도 많이 보실 때 교훈을 가르칠 때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한국말로도 우리가 그렇게 혼내잖아요. 네. 아니, 뭐 혼내는 것보다 그냥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pattern expression practice에서 don't talk to your mother that way에 앞에다 또 you라고 넣을 수가 있어요. You don't talk to your father that way. 아빠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아니야. 조금 더 강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2번. You're just a child. 넌 그냥 애일 뿐이야. 내 아들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Don't talk to my son that way. 그건 좀 아니지. 무례한 거지. That's rude. So 아이한테 you're just a child. 하면 좀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Yeah. Number 3. 야, 조용히 해. 아무도 관심 없거든. Dude, shut up. Nobody cares.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너무 무례하잖아. Don't talk to me like that. It's disrespectful. Yeah, so 가끔씩 이래야 될 때가 있어요. So 뭐 당연히 이 친구 딱 이 예문만 봐도 이 친구랑은 좀 예전부터 뭔가 불만이 많았어요. 그죠. 참다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표현들은. You know, and when somebody is disrespectful, 그냥
그냥 지나가지 말고요. 이런 식으로 나이스하게 얘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Yeah. Hey, don't talk to me like that. 웃으시면서 하실 수도 있어요. Right, right. 그리고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는데 참다 참다가 마지막 비상으로 쓰세요. 알겠죠? 근데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영상에서 본 건데 누가 나를 무시를 할 때 웃으면서 넘어가지 말고 좀 반박을 하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분이 친구가 대기업에 들어갔대요. 힘들게 힘들게. 근데 이제 이 유튜브에서 영상 말하시는 분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는데 만 명 구독자 됐다. 했는데 요즘에 조회수가 좀 안 나온다라고 하니까 그 대기업 들어간 친구가 아 망하겠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거기서 안 망할 거거든 이렇게 반박을 하지 않고 그러면 아 망하면은 너가 일하는 데 가면 되겠네. 그러니까 좀 뭔가 유머스럽게 디스를 한 거예요. 야, 아니면은 그분이 조금 예전보다 잘 안 나가니까 요즘에 그 어떤 업체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러 이제 초대를 했대요. 그래서 요즘에 좀 뭐 이렇게 잘 안 되시죠?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뭐라고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잘 안 되니까 여기 있죠. 같이 이렇게 내려가자. 위트 있게 네. 약간 받아치는 걸 가르쳐 주셨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Nobody cares. 막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럴 때 Hey, don't talk to me like that. It's disrespectful. 참다 참다 쓰는 겁니다. Okay. Number four는요. 이게 뭐가 생각이 나냐면 항상 그 불난 집에 휘발유를 좀 뿌리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참으려고 하는데 나한테 막 무례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Okay, man. Okay, man. 근데 옆에서 야, 저 사람 너 그런 식으로 말하게 놔둘 거야? Hey, you're gonna let him talk to you like that? 항상 이렇게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죠. 야, 너도 화를 내야지. Don't let him walk all over you. You're not gonna let him talk to you like that. 이런 친구가 꼭 있죠. 예전에 배운 표현 나왔네요. 또 walk all over somebody. 그렇죠. Yeah. So you're gonna let him talk to you like that. 정해져 있는 질문 표현이에요, 이거. You're gonna let him talk to you like that? Right. So 만약에 회사에서 어떤 사장님께서 너무나 무례한 말을 했대요. 그래서 사장님 나한테 이런 말 했어 가지고 You're gonna let him talk to you like that? 진짜 그냥 나 가만히 있을 거야 너? 이런 뉘앙스예요. 그죠. 가만히 있을 거야? 누가 나한테 무례하게 얘기를 해서 가만히 있을 거냐라고 물어볼 때 You're gonna let him talk to you like that?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 앞서 배운 표현을 활용해 영작해보는 시간이고요. Number 3를 여러분들이 영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home.ebs.co.kr/rae 오셔서 Number 3 영작해 주시면 네, 추첨을 통해서요. EBS 오디오 악당 1개월 무료 수강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Alright, let's go to number 1. 이곳은 두 명까지 디스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누가 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라고 가르쳤니? 그런 말 어디서 배웠니? 한국말로 하자면 Who taught you to talk like that? Who taught you? 누가 가르쳤냐? To talk like that. 그렇게 말하는 거를. Who taught you to talk like that? Who taught you to talk like that? 아니면 긍정적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Yeah, who taught you to talk like that? 하지만 부정적으로 대부분 써여지고요. Number two.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나는 네 친구이자 네 선생님이야. Don't talk to me like that. I'm your friend and your teacher. Right? 만약에 이제 영어를 저한테 배우면서 친구가 됐어요. 네. So, 근데 막 좀 뭐라고 막 무시를 좀 하니까 나 친구잖아 너. 그리고 심지어 선생이잖아 지금. 그것도 지켜야 될 거 다 지켜야죠. 너무 친해지면 선을 넘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살짝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Yeah. Very good. And number four. 야, 너 여자친구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같이 있는데 여자친구한테 전화로 좀 말투가 좀 너무 그런 거예요. 내가 들어도. 그래가지고 야 Hey, you shouldn't talk to your girlfriend like that. Hey, you shouldn't talk to your girlfriend like that. So, you shouldn't talk to your girlfriend like that. 그렇게 그런 식으로 야, 막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런 느낌이죠. Hey, you shouldn't talk to your girlfriend like that.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Let's go to 김교포 and 로라스텝. Don't take it out. 꺼내지 마. On me. 나에게. 네, 그래서 내 머리 위에, 내 어깨 위에 그냥 모든 것을 막 꺼내가지고 거기다 올려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전치사 on 습득하시고요. 네. Don't take it on me는 무슨 뜻이죠? 나에게 이제 화풀이를 하지 마라 또는 스트레스 받았다고 그거를 나한테 풀지 마 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정확합니다. 자, 연인의 고민을 들어주다가 조언을 하자 오히려 내게 화를 내는 상황이에요.
Whatever. You don't care? 진짜. 몰라. 넌 관심 없잖아. 원래는 어떻게 하죠? 아니, 내가 지금 조언 주려고 하는 건데 왜 나한테 하네?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너가 화난 건 알아. 나한테 화풀이하지 마. I know you're mad, but don't take it out on me. I know you're mad, but don't take it out on me. I know you're stressed, but don't take it out on me.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Whatever. I don't care. You never care. Well, you're stupid. 그러면은 don't talk to me like that. 또는 why are you taking it out on me? Yeah. 왜 나한테 화풀이야? Don't talk to me like that. Don't talk to me that way.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는 don't take it out on me. 나한테 풀지 마.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 와서 푸념하는 상황입니다. How was work? 일은 어땠어? 아, 일은 일이었지 뭐. Work was work. That's it? 그게 다야?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뭐. I had a long day, honey. 그리고 직장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심지어 집에서도 설명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I don't want to explain everything that happened at work, even at home. 여보, 미안해. I'm sorry, honey. I'm just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I'm just very stressed. I know you're very stressed. 당신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건 알지만 but try not to take it out on me. 아, 나한테 풀지는 않도록 해줘.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벌써 느껴지는 거죠. 이게 지금 남편이 너무 여유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아니 왜 근데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은 거 안 그런데 왜 나한테까지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만 일단은 스트레스 받은 거 알겠는데 나한테는 화풀이하지 마.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은 Honey, don't talk to me that way, please.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뭐라고요? Try not to까지 했어요, 이제는. Try not to take it out on me. So, 아까 전에는 don't take it out on me. 명령이라면? 조금 명령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좀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봐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시도해볼까? 그렇게 좀 노력해볼까? 그렇죠. 이 try라는 게 원래 이제 외국인한테 곱창을 소개시켜줄 때 try it 라고 하는 거잖아요. 시도해봐. 우리 한국말로는 한번 먹어봐라고 하잖아요. 한번 먹어봐. 그 한 번일까요, 진짜? 두 번은 안 되나? 그 한 번의 뉘앙스는 그 뉘앙스가 이거예요. Try not to take it out of me. 이렇게 좀 한번 나한테 막 스트레스 풀려고 하지 한번 말아봐. Take a deep breath. Okay. So 이 take it out, 이 it이 지금 하는 행위고요. 네. 근데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함께 편을 잃어 게임을 하다가 져가지고 짜증이 난 친구에게 한 판 더 할 거냐고 물었더니 갑자기 화를 내네요. 야, 왜 네 짜증을 나한테 푸는 거야? Hey, why are you taking your frustration out on me? Yeah, so why are you taking your frustrations out on me?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했죠. 자, bonus anonymous native expressions에서 야, 너 괜찮아? You good? You good? 우리 EBS에서 서로 진짜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맞아요. 하나예요. Dave, you good? Yeah, so 야, 너 괜찮아? 이제 확인을 좀 하는 겁니다. You good? You good? 그리고 화해할 때 있잖아요. 화해. Yeah, so 우리 이제 괜찮은 거지라고 할 때 참고로 are we good? 이렇게. Hey, we good? Yeah, we good. We 이렇게도 cool? 얘기할 수가 있고요. We cool, we cool. Are we good? We good. 이렇게. So take it easy, calm down. 진정이라는 표현이 있고. 네. Chill. Hey, chill. 이게 진정이라는 표현도 있고. 거기에서 슬랭이 뭐가 있죠? Okay, take a chill pill. Take a chill pill. 이거는 좀 아껴서 쓰세요. 많이 쓰지 않지만 강조하고 싶을 때 에이, take a chill pill. 좀 쿨하게 들리긴 해요. Yeah. 맞아요. 하지만 좀 누구를 좀 진정시키려면은 그러면 숨을 깊게 들어마셔라고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Take a deep breath. 방금 제가 한 말이죠. Take a deep breath. Count to ten. 한 다음에 그렇지. There you go. Inhale, Inhale, exhale. 우리가 저번에 배웠어요, 심지어. 네. 네, 많은 좋은 표현들이 85페이지에 동의어들이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Let's go to 원어민들만 알고 있는 뉘앙스. Let's go. 여러분들은 아시다시피 이제 유튜브에서 다양한 영상들을 보실 겁니다. 미국은 진짜 다양한 나라라는 것을 아실 건데요. 용가로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 만큼 아주 특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초적인 문화라고 저희가 항상 그 강조하잖아요. 네, 좀 너무 남자다워야 되고 그래서 이제 사로잡힌 그런 문화에 공격적인 성향의 남자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그런 사람들이 도를 넘는 이제 언행을 본다면
보면은 don't talk to me that way에서 안 끝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현실을 가르쳐 드리는 건데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제 좀 많이 섬을 넘고 지금 좀 위험해지면은 hey, I'm warning you, stop it or I'm gonna call the police. 이거를 그냥 통째로 외우시고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Hey, I'm warning you, stop it or I'm gonna call the police. 물론 100년에 일어날까 말까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사람이는 모르는 거니까 거기서 hey, stop. 미 콜 폴리스 할 수가 있지만은 하지만은 I'm warning you, stop it or I'm gonna call the police. 뭔가 그렇게 많이 화난 사람이 이걸 들었을 때 아, 저 사람이 좀 뭔가 권리가 이제 좀 느껴진다. 저 사람한테 넘어갔다라는 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자, 만취한 사람이 가게에 들어와 점원에게 행패를 부리는 상황입니다. 저에게 돈을 던지지 말아 주세요. Please don't throw your cash at me. 돈을 점원 얼굴에 또 던지면서 아, 그래요? Oh yeah? Sir? That's not nice. 아, 그래요. 선생님, 그건 옳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래요. 나한테 뭐 불만 있냐? 어? Oh yeah, you got a problem with me? 근데 여기서 여러분 지켜본 거예요, 옆에서. 그 다음에 말해주세요, 이 직원을 위해서. Stop it, or I'm gonna call the police. 그만하세요, 안 그러면 경찰을 부리겠어요. Okay, so 여기서 I'm warning you도 안 넣어버렸어. 그냥 stop it. 그러니까 여기는 좀 많이 돈을 많이 좀 던졌잖아요, 그렇죠? So stop it, or I'm gonna call the police. 해볼게요. Stop it or I'm gonna call the police. Stop it or I'm gonna call the police. Okay, very good. 낯선 사람이 내 친구에게 계속 시비를 거는 상황입니다. 나한테 불만 있어? You have a problem with me? 아이고, 저기요. 경고하는데 이제 그만하시고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겁니다. Hey, I'm warning you. Stop it or I'm gonna call the police. 자, 한국말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 둘이? 저한테 한번 먼저 해보실래요? 나한테 불만 있어? 저기, 그만하세요. 진짜 경찰 불러요. 뭐 이렇게 좀 설득이 갑니까? 아니요. 아니면 이건 어떨까요? 저기요, 그만하세요. 경고합니다. 아니면 경찰 부를래요? 다르네요. 단호하잖아요. 네, 단호하게. 이거예요. 근데 정말 여기서 I'm gonna call the police는 미국의 문화를 반영하는 것 같아요. Yeah. 그렇지 않아요? 네, yeah, 진짜로. 대부분 뭔가 기분이 나쁘거나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미국 사람들은 I'm gonna call the police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쓰고 진짜로 police를 많이 부르기도 하고요. 네, yeah, 근데 위험하면은 좀 그런 경향이 있고 제가 느낀 것은 한국에서는 위험한 것보다는 이제 서로 이렇게 막 싸울 때 근데 거기서 갑자기 누가 욕을 하잖아요. 욕했어? 경찰 부를 거예요? 막 이런 거를 좀 많이 봤어요. 미국에서 욕했다고 경찰 부르면 이제 경찰이 화내거든요. 욕했다고? So anyway, 이 위험한 나라일 수가 있습니다. 좀 가끔씩. 예,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해 주는 게 좋다. 오케이, 자, 잘하셨습니다. 다이얼로그 듣고 올게요. You are so stupid, Mom. Hey, language. Watch your mouth, please. Mom, why does Dad always have to speak for you? That's enough. Don't talk to your mother that way. Alright, 미국 맛보기는 여러분들이 86쪽을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진명에서는 이 해당 날짜에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라고 맨날 적어드리니까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heck it out. Alright, guys. Pepperonis.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 We love you. Okay,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Yeah, 피자. 피자. You got the invitation. You got the right address. You need some medication. The answer's always yes. A little chance encounter could be the one you've waited for. Just squeeze a bit more. Tonight we're on a mission. Tonight's the casting call. If this is the real audition, oh God, help us all. You make the right impression, then everybody. 好久不见，你在忙什么？